안녕하세요. 현우와 현주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이 연필 색연필 24세트를 가지고 왔는데요. 제가 오늘 이거를 샀어요.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게 배경 그림이 나와있고 뒤에는 뭐 여러가지 사용상 주의사항도 적혀있고요. 사용상 주의사항,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도 적혀 있습니다. 자, 이건 이게 10,000원이에요.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. 자, 이걸 이제 한번 비닐을 제거해 볼까요? 이 비닐을 제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. 여기 이렇게 뜯는 게 있어서 이거를 확 뜯으면 이게 열려요. 짜자잔. 이거 열어볼까요? 오, 아주 새 색연필이 들어있나봐요. 이 새 뚜껑을 열어볼게요. 이게 잘 안 열리네. 이게 잘 안 열려. 열렸다. 빠바바바밤, 빠바바밤. 오, 색깔 엄청 다양한데요? 오, 이뻐요. 아주 예뻐요. 이렇게 색깔이 다양한 게 있어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그래서 여기 이 앞부분에는 다양한 게 적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이게 색깔 표시예요. 표시. 그래서 이 많은 색깔들이 있는데 갈색, 적갈색, 황토색, 황갈색, 진홍, 자주 어쩌고 또 이렇게 많이 있고요. 이렇게는 아주 이쁘장한 색연필이 들어있었습니다. 자, 이거를 색연필 입으면 하고 그냥 끝내기가 없겠죠? 색깔을 하나씩 볼까요? 이게 어떻게 꺼내야 될까요? 이거를 앞부분에 이렇게 어떻게 꺼내야 될까요? 잘 안 꺼내지는데? 이건 이렇게 꺼내면 되는군요. 자, 이거는 무슨 색일까요? 하얀색입니다. 이거 이렇게 뒤에 이런 검은색이 있어가지고 있어요. 이거는 깎거나 마나 똑같은 것 같던데 깎지 마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이거를 가지고 색칠을 해볼 거예요. 잠시만요. 색칠 공부 찾아올게요. 자, 제가 색칠북이 없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이거 공주 색칠하는 건데 이걸로 색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걸로 색칠할까요? 이거는 장미 들고 있는 공주예요. 이거는 에메랄드 뭐 있고요. 이건 왕자 공주 있는 건데 이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거 두 개 중에서 뭐 할까요? 이거 할까요? 이거 합시다. 이거 하고요. 나머지는 다 치울게요. 자, 이거 이렇게 준비했는데 자, 우리 한번 색칠해 볼게요. 고고고. 자, 일단 살은 색칠하다가 말아서 다 색칠했어요. 어떤 걸로 색칠할까요? 머리는 일단 파랑색으로 할까요? 파랑색? 파랑색은 너무 안 되겠고요. 그러면 갈색으로 합시다. 갈색. 이거는 이거 어떻게 찾냐면요, 색깔을. 이거는 그냥 이거 이 번호를 보세요. 여기 보면은 이렇게 번호가 적혀있는데 안 나오는가요? 이렇게 번호가 74,603? 헉, 이게 번호로 찾는 게 아니네요. 이거 영어로 찾는 건가 보다.
아, 이거 색깔이 없는데? 색깔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? 응? 색깔이 없어요. What? 자, 그냥 이 색으로 색칠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영상을 하면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빨리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최대한 이렇게 머리카락을 빨리 색칠해서 완성품은 그냥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, 저 큰일 났습니다. 이거 갈색이 아니었습니다. 절규. 이제 지울 수 있지 않을까요? 근데 저희 집에 지우개가 형아가 동생이 다 가져갔어요. 어쩔 수 없네요. 실패요. 흑흑. 흑흑흑흑흑. 자, 제가 오늘은 24 색깔 연필 색연필을 가지고 돌아보았는데요. 색칠 공룡이 실패하였습니다. 쩝. 앞으로 이거 가지고 다양한 영상 많이 올릴게요. 그럼 안녕. 빠이빠이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. 안녕.